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봉사해야 되지만 양심이라는 요소도 있고 어떤 이 사회의 현상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법정에 왜 판사가 25살밖에 안 됐더라 30살밖에 안 됐더라 이런 거 신뢰가 안 가고 그렇잖아요. 그런데 나이가 어떤 50대 중반 쯤이었다 이러면 그 시절을 보냈을 것이고 저희들은 물론 이 무죄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젊은 법관보다는 나이가 많은 급에서 재판을 했고 또 나아가서 일본은 정밀사법이라고 그러면 좀 치밀하게 다투어가지고 하나하나 법정에서 따져야 되거든요. 일본의 그 옴진리교 살인사건 같은 거 1심 하는데 6년째 걸렸습니다. 그렇게 누구도 심리를 하라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도 보고 언론도 보고 당사자들도 다 봐가지고 신뢰를 더 보낼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이 나이가 우리 사회에서 심판기관으로서 기능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고 시인합니다. 저희들도 변호사도 재판 받아본 거예요. 저희들 젊을 때에는 양국의 내하면 이 사건 누가 하겠노? 나는 그런 아까 오만이라고 했지만 그런 오만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. 이 심각한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내가 하면 누가 했냐라는 그런 자부심 아주 밤새 일하고 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 서기에 왔을 때 보면은 그때도 우리가 나이가 좀 더 들었으면 내가 그리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이가 들어서 했을 때에 50대 했을 때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.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젊은 것들 아마 잘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없더라고요. 인사의 문제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김준환 변호사